조동진, 병을 이길 거라는 희망이 크다. 병세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알려져 우려된다. 음유시인으로 통하는 포크 음악의 대부 조동진이 방광암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진의 동생이자 소속사 푸른곰팡이 대표인 가수 조동희는 30일 오빠가 최근 병원에서 건강이 안 좋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조동진이 방광암에 걸렸다고 알려진 이날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조동희는 하지만 조동진이 당황하지 않고 투병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도 했다. 조동희는 오빠가 후배들과 함께 곧 무대에 오를 예정이기도 하다며 병을 이길 거라는 희망이 크다. 병세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알려져 우려된다고 했다. 조동희를 비롯해 푸른곰팡이 소속 뮤지션들은 오는 9월 16일 한전아트센터에서 레이블 공연을 열 계획이다. 조동진은 이 공연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동진은 1980에서 90년대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의 대부로 통했다. 다른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이 저항적인 기운을 머금은 데 반해 서정적인 노랫말로 소통했다. 1966년 미팔군 록밴드로 음악을 시작해 록그룹 최그린과 동방의 빈리드 기타리스트와 작곡가로 활동을 시작한 조동진은 1979년 1집 조동진 행복한 사람 불꽃을 내놓았다. 1980년대를 대표하는 레이블 동아기획사단의 수장으로 군림하며 80년대 한국 대중음악계의 거목으로 자리매김했다. 들국화, 시인과 촌장, 어떤 날, 장필순 등의 앨범이 동아기획을 통해 나왔다. 이 레이블이 힘을 점차 잃어간 90년대에는 자신의 동생인 조동익을 비롯해 장필순, 이규호 등과 함께 음악 공동체 하나 음악을 꾸렸다. 푸른곰팡이는 하나 음악을 잇는 레이블이다. 조동진은 1996년 5집 조동진호 새벽 안개 눈부신 세상 이후 제주 등에 살며 적극적인 음악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 20년 만인 지난해 11월 8일 새 앨범 나무가 되어를 발표, 건재를 과시했다.